오늘은 미국 가기 전날이에요. 사실 짐은 다 쌌는데 여기 1년 있다 보니까 제 물건이 많아져가지고 그것도 다 정리하고 해야 돼요. 뽑은 이렇게 캐리어에 넣어있어요. 너무 크기 때문에. 할머니. 강의를 뭐 그거 찍었어. 찍어. 안녕. 사람도 확실히 보이지도 않네. 뭐하러 가? 잘 보여요. 너는 근데 잘 보인다. 너는 잘 보여. 귀여워. 응? 귀여워. 귀여워. 뭐야? 아, 머리끈이요. 너? 소금이. 아, 이거 예쁘게 떼고 싶은데. 상복. 너무 귀엽다. 원장 맘에 드는. 예뻐. 말도 안 되게 예뻐. 어떡해. The next day. 제 1텀이 아니라 2텀이 내리나? 그거. A little longer than a few minutes later. But the dawn is breaking, it's early morn. The taxi's waiting, he's blown his horn dog. Ready, I'm so lonesome, I could die. 8 hours later. So kiss me and smile for me. Tell me that you're with for me. Hold me like you'll never let me go. So I'm leaving on a jet plane. Don't know when I'll be back again. Oh. 에벤츄얼리 Taxi's waiting, he's blown his horn dog. Ready, I'm so lonesome, I could die. 도착했어요. 대박, 대박. 짐이 너무 많은데? 어떡하지? 이제 방을 정리해볼 것이요. 오늘 날씨 너무 예뻐요. 약간 흐린데 너무 예뻐. 어떻게 이러지? 선생님 주셨어. Thank you, sister. The next morning. Good morning. 다음 날 아침 선생님께서 아침밥을 해주셨어.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낮에 잠들어서 지금 일어났는데 12시 57분이에요. 망했어요. 어제는 잘 잤고 오늘 왜 이러는 거야. 핸드폰도 없지. 점심도 자가지고 못 먹었는데 저녁도 그래가지고 음식을 문 앞에 누가 갖다 줬어요. 우주 마려. 수건 보니까 생각난 건데 저 어쩌다 잠들었는지 아세요? 수건 예쁘게 잡는 법 유튜브에 찾아보다가 잠들었어. 바보. 양치를 해볼까? 피부가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브이로그 있잖아요. 그때 여드름이 아주 장난 아니게 많았는데 지금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졌어요. 한 개도 없어. 저의 최근에 스킨케어는 근데 얘로 좀 오래 가고 있어요. 정착했다 그래야 되나? 옆방에 나 얘기하는 거 들리면 어떡하냐? 이렇게 작게 말하는데 안 들리겠지? 피부결을 정돈을 시킨다는 느낌. 제가 송화크림도 써봤는데 저랑은 진짜 안 맞더라고요. 제 주변 사람들은 다 잘 맞고 후기도 다 진짜 좋은데 저만 안 맞아요. 너무 진짜 최악의 피부를, 최악의 피부는 아니지, 관리하기 힘든 이 친구. 얘로 한번 써보고 있는데 좋아요. 진짜 좋아요. 향이 아예 없어요. 무향. 콧물같이 떨어지는데. 얘는 조그만 알맹이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많이 비벼야 돼요. 근데 진짜 이런 한국에서 엄청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오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요. 사람들이랑 많은 일이 있어가지고 한두 명이면 모르는데 되게 여러 명이랑 있어가지고 진짜 어딜 가도 그 사람들이 생각나가지고 힘들었어요. 그 사람들이랑 아무 관련 없는 장소 여기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빨리 미국 오고 싶었는데 역시 도움이 됐어. 근데 저 벌레한테 물린 것 같아요. 어떡하지? 간지러워. 무슨 벌레일까? 저쪽 옆방에는 사람 안 살아요. 저기는 선생님 휴게실 같은 거고 옆방에는 제 제일 친한 친구 살고 애나. 앞방은 앞방 누구 살지? 모르겠다. 끝. 이제 다시 방을 정리해보겠어. 해가 떴고요. 시차 적응 때문에 잠을 못 자서 편집을 했어요. 이거 옛날 집 올라간 그 브이로그 이것보다 먼저 올라가 있겠죠? 근데 아침밥을 안 갖다 줘. 아침밥을 안 갖다 주셔서 어젯밤에 놓고 가신 배가 고프니 먹도록 하겠어. 나 진짜 수전증 있다. 숟가락이 없네? Many unbearable hours later. I'm so tired and I need coffee. It's 4 p.m. I can sleep in 5 hours. I'm almost done unpacking and organizing. This thing vibrates. I got it for my birthday last year. I'm not gonna fall asleep. I'm gonna look out my window and watch people play lacrosse. See? Perfect. Yeah. eat while I watch my class recording. My back hurts. 아 왜요? 왜 허리 아파? 텔레톤. 방 정리 끝. 아침밥 일기 먹고 보여드릴게요. 사과를 지었는데 사과 주스랑 사과 프렌치 토스트를 먹고 있어. 근데 사과는 덜어냈어요. 그래도 이거 사과. 방 정리 끝났어. 보여드릴게요. 우선 들어오면 이렇게 생겼고 오른쪽에 마스크 거리가 있고 왼쪽에는 수건을 걸어놨고 여기 위에 귀여운 사진들을 붙여놨고 그 가방 여기 댔고
있고 이쪽에 보면 이렇게 귀엽게 사진 붙여놨고 화장품, 수건? 수건 완전 멋있게 접어놨어요. 그리고 뜨개질 하는 거랑 샤워할 때 가져가는 거. 그리고 그 옆에는 이렇게 침대가 있는데 이 침대는 그냥 앉아서 노는 용도? 여기는 필요한 거 해놓고 여기는 옷들이랑 하이 벨트? 또 귀여운 사진들을 붙여놓았고 인형! 인형 완전 많아. 카메라 스위치. 여기는 예원이가 그려준 귀여운 그림이랑 스위치 칩들이랑 이건 작년, 재작년에 만든 엄마 말띠, 아빠 토끼띠, 오빠 호랑이띠라서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뽀브랑 아직 이름 없는 친구. 그리고 이렇게 사진들을 소중한 사람들이랑 찍은 거를 붙여놨고 또 내가 있고 엄마랑 아가 때 찍은 건데 저번에 어릴 때 다니던 태권도장 갔더니 이걸 주셨어. 그리고 이거 할머니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불고기 먹으라고 해놓으신 거 귀여우셔가지고. 그리고 밑에 이렇게 어드바이저 선생님이 주신 꽃이랑 옥창이랑 목걸이, 끈핀 같은 거, 이거는 귀걸이, 그리고 향수들. 이거 하이라이터인데 너무 예뻐가지고 코코가 좋은데 이런. 근데 이 모든 게 냉장고 위에. 얘를 열면 외투들이랑 이거에는 가방이 들어있어. 그리고 모자. 끝! 방 정리는 끝이 났습니다. 너무 편안하고요, 아늑하고요. 오랜만에 내 공간이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고요. 아주 좋아요. 그리고 나의 귀여운 수레바.